식으로 그냥 애가 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팔짱 자기 폰만 잡고 됐지? 그리고 이제 얼른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인증샷만 전부 다 찍어놓는 거예요. 아이랑 노는 거. 아, 애를 일생 안 보다가 사진 찍을 때만 갑자기 놀이기구 한번 가서 이렇게 태워주는 거.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인식이 진짜 인증샷. 잘 모르니까 잘 안 해주다가 지금 이제 10대 후반, 20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잘 해주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인자하단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같이 귀엽다. 막 가식적으로 깔깔웃어. 아, 이때 너 진짜 귀여웠는데. 막 그러면서. 너무 귀엽다고. 예. 야, 아빠가 너 업은 거 봐라. 야, 아빠 진짜 너 사랑했어. 맛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 기억을 잘 모르고 커서 아빠가 요즘 또 너무 잘해주시고 인증상 사진 보이니까 진짜 우리 아빠는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엄마는 거짓말쟁이고 잔소리쟁이고 그리고 요즘 내 이미지가요. 이제 잠을 조금 자요. 제가 너무 피곤할 땐 그러면 네 엄마 봐라 잠만 저렇게 퍼질러 자고 아침밥도 니네가 안 해주나 엄마가 아빠가 일어나가지고 쌀 이렇게 저기 미리 불려놓으면은 아빠가 다 해잖아. 니네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지금 가지고요. 약간 좀 계획적인 게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 네. 저 사람이 굉장히 네. 늙은 여우예요. 지능적이죠. 전부 이렇게 예전에는 여자들을 여우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여우짓을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진짜 그래요. 살살 눈치만 보고 하지 못했어. 늙은 여우. 고민한 선생님이 그래요. 사실은 뭐 그래. 좋게 그렇지. 얘기하면 안 그래요. 제가 아니 그래요. 그럴 거 같아요. 이 집에 대해서 뭐 아세요? 아니 남자가 늙으면 여우가 된다고. 그래서 맞죠 언니. 맞아요. 아니 저희 남편은 어느 날부터 애들 비율을 맞추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예전에는 아이들을 야단치고 꾸짖고 가리키고 했던 거를 이제는 아이하고 가서 타협을 하고 그 중간에는 꼭 엄마를 놓고 니네 엄마 저거 봐라. 막 이래요. 애한테 놓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애가 오면 가방도 다 싸주고 이러면서 그걸 자기 업적으로 아이의 머리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아니 왜 아이한테 저렇게 갈농스럽게 저렇게 아이한테 저렇게 오사바사하게 저렇게 쳐놔. 갈농스럽고 오사바사하게. 이게 딱 그런 표현인 거예요. 왜 동석이가 동장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하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남편도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더 커가는 아이한테 벌써 마음을 기대가고 작아져간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양락 씨한테 느끼는 다 그 마음이 너 참 비겁하다 진짜 너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한테 찰싹 붙어가지고요. 그 중간에서 엄마는 아주 그냥 아주 바보를 만들고 남자들이 나이가 드니까 요물이 돼요. 요물 나왔어. 저는 반대예요. 어릴 때가 제일 그 했던 게 뭐냐면 사실 뭐 레지던트 할 때는 정말 밥 먹고 살 돈밖에 안 줘요. 네. 근데 이제 애들이 한 두 살, 세 살 되면 눈에 보이는 건 장난감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 좋은 장난감 수입품이었어요. 한 25년 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남편이 저기 한번 그 레지던트 때 그 네. 미국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석 달간 연수를 갔다가 이제 온다 그래갖고 반갑고 하니까 이제 게이트에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공항에. 근데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이삿짐이 완전 이렇게 박스 있잖아요. 누런 박스가 예, 이렇게 큰 박스가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사람은 안 보이고 그 구름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새 세상에 누가 저렇게 끌고 오나 참 약간 좀 격이 없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제 앞에서 딱 쓰는데 정이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몽고하니 미끄럼틀. 그 다음에 미끄럼틀하고 예 그리고 바깥에서 타는 차, 집안에서 타는 차. 그래서 세 박스를 싸갖고 온 거예요. 그게 되게 비쌌어요. 한국이 처음 수입됐을 때. 왜냐면 미끄럼틀 하나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레지던트 월급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연수를 갔어요. 거기 미국 갔더니 매장이 그 단독 매장이 요즘으로 치면 이마트 크기예요. 대형 같은 대형 마트 크기에 애들 놀이기구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샀어요. 사서 이제 바리바리 들고 이제 그 집에 갖다 놓고 비행기를 이제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해요? 그거 붙일 수는 없으면? 붙이면 돈이죠. 돈 많아요 그게. 비행기로 싣고 가야지. 싣고 가야 되는 게 내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바리바리 들고 딱 공항에 내려서 실으려고 그러니 그게 제한이 두 개더라고요. 무게 제한이 있고 부피 제한이 있더라고요. 박스를 그냥 싼 채로 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 내 가방 네 개.
그다음에 카시트까지 다섯 개예요. 대체 없이 사긴 샀네요. 사람을 한 사람 타는.